자, 이제 마지막 단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월 대학 일선은 유 정경하고 유 장구하고 유 홍문하니. 일반적으로 대학 하면 그냥 대학 책으로 많은데 실은 뜯어보면 또 말하기를 대학은 대학이란 이 책 한 권은 정경이 있고 경일장에 정경이 있고 유 장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10장으로 나눠서 구절구절을 나눠놓고 유 홍문하니 호기 문활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홍문이라고 그래요. 홍문이 있으니 갈래 간과하면 보아 오고 보아 나간다면 불용 홍문하고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홍문이 필요가 없어지고 치간 장구 변녀요. 다만 장구만을 보아도 문득 료자는 이해할 료자예요. 이해를 하고 알 수가 있고 부지에 오랜 세월이 흘러가고 나면 우지간 정경 변녀요. 또 다만 정경만을 보고도 바로 이해를 하고 우구지면 또 오랫동안 공부를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자유 일부 대학이 제야 흉중하야 그러다 보면 저절로 이 대학 한 권 전체가 내 가슴 속에 있어서 정경역 불용이라 정경도 또한 쓸 필요가 없게 될 거다. 몸 자체가 대학형 그대로다. 연이나 그러나 불용 뭐 허다 공부하면 내가 허다하게 공부했던 내가 많이 노력했던 이 공부를 쓰지 않는다면 역간 모조불출이요. 또한 보아도 모조불출. 내가 본 경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지요? 이게 지금 그 논문을 쓰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먼저 연구한 사람들 거를 반드시 읽고 그걸 가지고 나가는 위치에, 그죠? 그래서 반드시 누구 거를 인용했다. 그 사람 연구한 데까지 인정하고 거기서 자신이 나가는 걸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 그 말씀이에요. 불용 성현 허다 공부하면 성인과 현인들이 그렇게 많이 하셨던 공부를 쓰지 않는다면 역간 성현저 불출이라. 또한 아무리 공부한다 해도 성현의 경지를 벗어날 수 없을 거다. 결국에는 이 선배인 내가 부족하긴 하지만 평생토록 대학을 가지고 쭈물딱거려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 놨으니 이거를 토대로 공부해서 더 발전시키소서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해석해보죠. 5월 또 말하기를 대학 일선은 대학 이 한 책은 유 정경하고 정경이 있고 유 장구하고 장구가 있고 유 홍문하니 홍문이 있으니 갈래 간거하면 이 사실은 간래 거지요. 그러니까 오고 가면서 본다 즉 글을 계속적으로 보다 보면 불용 홍문하고 홍문을 쓰지 않고 지, 간, 장구, 변녀요. 홍문을 쓰지 않고도 다만 장구만을 보고서도 문득 그 내용이 이해가 되고 부지면 오랜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우, 지, 간, 정경, 변녀요. 또 다만 정경만 보면 문득 이해가 되고 우, 부지면 또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오래 가다 보면 자유 일부 대학이 제야 흉중하여 저절로 일부 대학이 이 전체 한 책 전체인 대학 글이 내 가슴 속에 다 들어와 있어서 정경도 역불용이리라 이 정경마저도 경일장 그 경마저도 쓸 필요가 없게 될 거다. 그러나 불용보 허다 공부하면 역한 모저 불출이요. 그러나 모허다 공부, 내가 허다하게 많이 공부했던 그런 자료들을 쓰지 않는다면 역간 모저불출, 또한 본다 하더라도 모저불출, 내가 봤던 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당신을 뛰어넘지 못하고, 불용 성현 허다 공부하면 성현께서 성인과 형인들께서 그렇게 많이 공부하셨던 것을 쓰지 않는다면 역간 성현적 불출이라 또한 아무리 본다 하더라도 성현의 경지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